강원도 감자님께서 올려주신 사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사랑설레 들으면서 제 복무 시절 일을 생각나서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2016년 2월 공군 운전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공군에서 운전병 많이 필요한가 보네요. 공군 운전병들이 많이 보이네. 이 얘기는 폐급 후임 A가 들어와서부터 제 전역까지 약 18개월 동안 저를 고생시켰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제 선임이 저에게, 야 너네 후임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병장들한테서 말이 나오는 것 같아, 주의 좀 줘라 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난 후 후임들을 방으로 불러서, 야 왜 제대로 안 해서 병장들한테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 주의를 받아, 어? 다음엔 제대로 해라 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평소와 같이 똑같이 일과를 위해 조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정병사님이 저를 부르며, 야 땡땡아 너 주임원사님이 주임원사실로 오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임원사실로 가면서, 조례씨 그럼 뭔 일이지? 하면서 속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주임원사님이 선한 분이셔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죠. 주임원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주임원사님이 아주 어두운 표정을 하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야 땡땡아, 혹시 니 A한테 나쁜 짓 했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뭔 소리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임원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죠. A가 밤에 불러서 협박하고 악패습을 계속 강요했다는 이유로 너랑 다른 병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어. 아니 청소 제대로 하라 그런 게? 청소 제대로 하라 그런 것 때문에 이랬다고? 아니 설마 그냥 말만 했는데 무슨 국가위원회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걸 청소하는 걸 악패습이라고 신고했단 말이야? 이걸 받아주는 국가위원회도 이걸 홍보 아니야?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러다가 군기교육대나 영창 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제출을 위해서 진술서를 쓰는데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썼지만 주임원사님이 이러다간 일이 더 커질 수 있어, 우리 부대 안에서 끝내려면 반 강제적으로 너희와 선임들이 악패습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써 라고 문서를 조작해서 쓰게 되었고 감점 15점을 받았죠. 이게 사실이다 그런 적 없다 이러고서 올리면은 그러면은 조사 한번 나가겠다 이래서 나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부대 조사 나오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것 때문에 공군은 가감 제도가 있는데 얘네 부대는 20점이 넘으면 군기교육대를 가야 했대요. 저와 같이 신고당한 선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라고 느꼈고, 그 감점 때문에 그해 여름, 다음에 여름 항상 답초 제거 사역에 끌려나갔습니다. 신고당하고 몇 달 뒤, A는 무릎이 아프다며 다리를 절고 다녔고 저는 운전병이어서 A를 몇 번 부대 의무대대로 수송해줬었죠. 하지만 의무대대 갈 때마다 무릎이 아무 이상 없는데? 라고 들었고 의무대가 또 대충 진찰했나 싶었죠. 어느 주말 점심을 먹고 생활관에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다리를 저는 A가 식당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차피 A는 경례도 안 하는 관심병사였고 저는 무시하면서 지나갔죠. 그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저는 소름 돋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선 멀쩡히 걸어다니는 A. 그렇습니다. 이 폐급은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온갖 일을 빠지고 의병 전역을 하려고 작정한 것이었죠. 평일이 되고 저는 곧장 같이 목격한 병사들과 함께 주임원사실에 가서 다리 저는 거는 거짓이라고, 저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보고했고, 주임원사는 A를 입원시키라는 명목하에 국군 수도병원에 몇 달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명이 있던 폐급이 사라지자 부대에는 잠시 동안 평화가 왔죠. 몇 달 후 A가 복귀했지만 A는 그 다음날 바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A의 복귀 시간이 되었고 생활관 문이 열렸는데 거기엔 A가 아닌 주임원사님과 당직사관, 그리고 사복을 입은 두 분이 계셨고 사복을 입으신 분은 군 검찰이었습니다. 네, 이 폐급 녀석은 휴가 미복귀, 즉 탈영을 한 거죠. 잠시 후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테이프로 관물대와 침상에 X 표시를 만들어서 건들지 말라고 했으며, 생각보다 탄영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역에서 잡혔거든요. 잡히고 난 이후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처벌 결과가 나왔는데 휴가 5일 취소였죠. 영창이 아닌 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관심병사라서 안 보냈나봐요. 근데 처벌 결과가 나온 날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점호 시간에 이 폐급이 또 사라진 겁니다. 그거 말고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폐급이
야전삽을 들고 나간 거죠. 당직병과 분대장, 당직사관이 찾으러 생활관을 돌아다녔는데 당직병과 당직사관이 생활관 옆 계단에서 올라오는 길에 야전삽을 들고 있는 폐급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당직사관이 겨우 회유해서 폐급은 야전삽을 계단에 집어던졌고 생활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임원사가 어디론가 데려간 것 같더라고요. 이후 당직병에게 그때 느낌을 물어봤더니 아, 야, 이러다가 죽는 건가 싶었답니다. 야전삽으로 칠라 그랬나 보네. 이후 간부들은 이 폐급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결국 의병 전역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말년휴가 나가기 이틀 전 주임원사님이 저를 불렀죠. 이때 당시 주임원사님이 바뀌었었는데 저희 중대에 있던 상사님이라 저와 친했죠. 아, 원래 중대에 있던 상사님인데 그분이 주임원사로 바뀌었구나. 야, 너 말년이, 너 말년 언제 나가냐? 저 내일 모레 나갑니다. 응? 너 감점 20점 넘었어. 너 군기교육대 가야 되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일병 때에만 그 폐급놈 때문에 15점을 받았고 또 5점을 받아서 20점이 돼버린 상태였고 군교대에 갈 위기에 처했었죠. 뭐했는데 이렇게 감점이 많아? 아, 그 폐급 그 A 때문입니다. 걔 의병 전역으로 나갔잖아. 예, 맞습니다. 아휴, 야, 없애줄게. 사유는 대충 모범병사로 하자. 어? 아, 감사합니다. 말이 거치신 분이었지만 병사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고 저와 친한 덕분에 감점을 없애주셨고 저는 편하게 총 26일의 말년휴가를 다녀왔죠. 추가로 병장 때 의병 전역을 해도 육군 일병 전역을 하고 뜨는데 그 폐급은 그런 걸 몰랐는지 의병 전역한 이후 다시 부대에 있다가 전역하겠다고 전대장에게 전화했다가 전대장이 단칼에 안 된다고 전화 끊었다고 합니다. 뭐 저런 일 빼고는 군생활이 평화로워서 썰이랄 게 없네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강원도 감자님이 올려주신 공군 폐급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대에 폐급 하나 있으면 아 폐급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사회 조직보다 좀 폐쇄적이고 조직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뭉치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뭉치려고 하는 걸 해야 하는 그런 폐급 존재가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그냥 여기저기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 문제점들이 아주 소소하게 작은 일들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삽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다든지 나쁜 짓을 꾸미기 위해서 막 쇼를 한다든지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군대에 TO가 모자르다고 사람들을 다 빨아서 데려갈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 있는 생활 기록이나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아주 전문적인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 분들을 거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 먹자마자 바로 그런 이상한 짓을 할 리가 없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끼가 보여요. 그런 친구들을 케어하려고 우쭈쭈쭈를 해줘요. 다들 야 걔는 건드리지 마라, 걔는 뭐 하지 마라, 걔는 우쭈쭈쭈 해줘. 그러면 다른 애들 사기가 다 떨어져. 나는 삽질하고 싶어서 삽질하냐? 나는 뭐 근무 나가고 싶어서 근무 나가? 나는 뭐 군대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아니잖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걔가 꼬장 부린다고 해서 걔한테 우쭈쭈쭈 맞춰주면 그게 하향 평준화가 돼버려. 그래서 저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걸르고 걸렀는데도 자기가 적응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우발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픽 꺼내가지고 따로 모아서 그런 친구들만 모여있는 부대에 집어넣던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각방을 쓰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만 문 열어줘서 밖에 나올 수 있고 보통 밤이나 휴식시간에는 문 잠궈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도 군대에 가기 싫어서 뺑기 부리면은 감옥을 가요. 감옥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군대 가고 싶다고 하겠지. 제발 꼬장 좀 부리지 마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담아요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여러 패급들과 싸우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